그렇다면 왜 인사동 문화지구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송지현 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동 문화지구 내 금지 업종이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합니다. 단속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서울시 조례안 제6조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지구 안 입점금지 업체에 대한 내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프랜차이즈 등 문화지구 지정에 맞지 않는 영업이 금지됩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명백한 처벌 기준이 있지만 구청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를 그러면은 그 낸 곳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구청은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을까? 종로구는 과태료 처벌 기준이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수백 개의 금지 업종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어떤 업종이 입점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업종이 들어왔는지 지금 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서요. 네네.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잡고 나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처벌 기준이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구가 제재를 미루고 있는 사이 인사동 문화지구에는 금지 업종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전통 상인들은 임대료 상승이란 고역과 함께 매출 하락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